지금 등이절과 병렬구조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병렬구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렬구조에서는 자, 접속사. 자, 이 접속사 무슨 접속사야? 종속이야, 등위야? 당연히 적으세요. 등위. 그다음 등위 하나 됐지. 그다음에 콤마 찍고 상관. 그렇지. 근데 등위는 이제 상관이랑 연결됐으니까 또. 자, 등위나 상관 접속사로 연결된 부분이 어디와 어디인지. 내가 어디를 뭐라 그래? 1번. 그 뒤에 어디인지 2번. 그렇지. 경우에 따라서 모두 있어. 1번, 2번, 3번, 4번. 이 정도 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문장 전체를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도 분석을 많이 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되고 크다랗게 봐야 돼. 특히 나로니의 보로소비 얼마나 길어, 그치? 그렇게 나로니가 보일 때 우리는 이미 생각해요. 그래서 절과절이 연결된 것을 단어와 단어가 연결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잘 봐봐. There were. 그러면은 이게 또, 아, 주어겠죠? 그치, 주어밖에 안 되죠? 자, 많은 구름이 있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끊었어. 그럼 뭐야? 많은 산이 있었다.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리고 여기가, 그럼 문장이 끝나야 되는데, 룩트가 나왔어. 이거는 뭐 분사고문도 아니고 뭐라는 얘기야? 그러면 안 됐구나. 다시 그럼 수정하면 되지. 그치? 여기서부터, 아, 다시 주어 시작이구나. 끊겼구나. 얘는 절과 절이 따로 연결된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산은 매우 높아 보였다. 괜찮겠죠? 요렇게 해석을 해봐서 S 다음에 V가 오고 V 다음에 C나 O가 온다. O 다음에 OC가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사구나 형용사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면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지금 약간 머리에 구조 생겼지? 구조 좀 생긴 것 같지 않아? 구조 생기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수가 있어. 자, 그래. 언젠가는 아니고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S 다음 뭐라고? 다시 나 이거 얘기했으면 좋겠어? 쫙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원하는 건 아니지. 원하면 얘기해 주세요. 언제든지 할수 있으니까. 자, 일단 그럼 갈게요. 자, 딕사먼트 딱 나오는 김에 얘는 뭐야? 명사하고 주어지. 그럼 동사는 어딨어? 오브가 동사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괄호 할 거지. 어디까지 괄호 할 거야, 그럼? 그치, 그치. 하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뭐해? 보는 것, 뭐를, 스포츠 게임을 보는 것의 즐거움은, 뭐뭐로부터 온다. comes에도 원래 슬래시가 되는 거 맞는데, 왜? 몇 형식이에요? 1형식이구만. 그치? 자, from은 여기 부사니까, 뭐뭐로부터 온다. 그러면, cheering. 아, 이거 한거 아니야, 그치? 안 했나? cheering on 하면 뭐야? 여기까지 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자, 어쨌든, cheer on은 뭐야? 뭐뭐에 대해 응원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celebrating. 칭찬하고, celebrate 하면 칭찬하다, 축하하다, 기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기술을, 그것이 누구야? 너의 팀이죠. 그죠? 그럼 이게, ing, 콤마 찍고 ing 났잖아. 그럼 이게 분사구문인지도 좀 생각해 봐야 돼. 그치? 근데 end가 나왔으니까, 아, 병렬구조구나. 그래서 1번이 cheer이구나. 이렇게 하고, 두 번째 celebrating이구나. 3번이 complaining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complaining about the opposing teams. Good luck. 괜찮겠죠? 자, 뭐 이거 알수 있겠지? 그러니까 병렬 구조가 들어가면 일단 문장이 길어져. 근데 병렬 구조만 알면 싹싹 보이지? 약간 알맹이처럼 탁탁 보이니까 해석을 좀 쉽게 할수 있다고. 알았지? 병렬 구조, 병렬 구조. 1, 2, 3, 고르기. 자, ancient Greeks. 뭐야? 고대 그리스인들은 믿었다. 몇 형식? 손가락. 당연히, 그치? 좋아. 잘 펴졌어. 자, 그럼 됐. 이됐 무슨 뜻이야? 그래. 아, 그러니까 얘기하라고. 접에노죠, 접에노. 그럼 접에노는 접속사고 명사절을 가리키는 거고 그다음에 목적어다. 그렇죠? 접에노. 뭐라는 것을 모든 아름다움이 could be explained 무슨 데? 수동태.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이 이제 분석하는 거는 웬만큼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해석도 할수 있을 것만 같은데 아닌가? 있을 것만 같아. 그리고 약간 안 되는 거 있지. 그럼 별표에 놔. 제발 숙제할 때 그냥 밋밋하게 그냥 적어갖고 오지 마세요. 표표를 해놔. 그럼 여러분 다 아는 거야. 아무것도 안돼 있다면. 알았지? 근데 요구가 별거 아니지만 could explain은 뭐라고 해석하지? could explain. 이거 능동이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could be explain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괜찮죠? 어머, 얘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난 더운 거는 왜 이러지? 여러분 더워요? 그치? 쾌적하 아니 자기가 알아서 스마트하게 해주니까 끼워주기 좀 미안하지만 이렇게 아니 무풍을 끄면 돼.
24 RNA. 아, 그래. 20으로 하자. 무풍이 끝났으니까. Yes. 자, could be explained. 자, 뭐라고? 헷갈렸어. 자, 설명이 될 수가 있어. 뭐가? 고대 그리스인이 믿었는데 모든 아름다움은 뭘로 설명이 돼? 그럼 뭘 가지고 설명하냐면 첫 번째가 아니고 그냥 math로. 그렇죠? 그리고 end가 나왔는데 내가 이제 뭐뭐로라고 하려고 했는데 봤더니 뭐가 나왔어? used가 무슨 사? 무슨 사? 품사? used. 동사죠, 동사. used가, 동사 말고 형사가 될 수도 있어, 그치? 왜냐면 use car 그러면은 중고차니까. 근데 여기는 사용했다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2번 아니야. 그럼 1번이 뭐야? believed야? 아니면 could야? 그래서 해석을 하죠. 외면한다. 골든 리트리버. 어? 귀여운 강아지처럼. 어? 내가 이때 재밌는 영상 한번 보여줄게. 그래. 아니, 지금 내가 아까 설명했는데,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동태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나영이가 아까 얘기한 게 맞아요. 아니 좀 더 그래도 불구하고 이거예요 라고 얘기하길 바랬단 말이야. 희연아 너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선생님한테 속았어요 라는 얼굴 표정이 지금 보였어. 아닌지 긴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believed 이렇게 믿었고 이런 시스템을 사용했어. 그쵸? 자 to find 자 어떤 시스템을 사용했다. 근데 얘를 발견하기 위해서 무엇을? What they call the golden rule, golden ratio. 자, ratio라고 하면 이건 비율이라고 해. 그래서 골든 비율. 그래서 황금비야. 황금비라고 그들이 부르는 것. 아니, 잠깐, 여기서 이렇게 되죠. 이거랑.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라고 해도 되고, 시스템을 사용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Greece. 자, Greece 뭐, 철학, 뭐, 과학, 뭐, 엄청 많이, 그죠? 발달했던 그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11번으로 와서 stop! 자, 명사, 형용사, 동사야 뭐야? 동사죠? 그러니까 뭐야? 명령문이죠. stop thinking. 자, ing 뭐야? 동명사. 자, 이제 생각하는 것을 멈추다. 이런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what children have. 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자, 그럼 find가 뭐야? 2번이야. 1번이 뭐야? 그렇지. 당연히. stop 하는 거지. 멈추고 그 다음에 solution. 너 스스로가 솔루션, 해결책을 찾아라. 이런 말이죠. 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생각해. 그래봤자 소용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too much inactivity. inactivity 하면 뭐예요? 비활동. 그치? 비활동성. 너무 많은 비활동성은. 그치? 그러니까 활동하지 않는 거죠. 자, can lead to. 자, lead to 오랜만에 또 한번 정리해본다. lead to는 몸으로 이어진다. 라는 말로써 뭘로 바꿀 수 있다? bring about. B부터 A, B, C, D 이 순서를 따면 bring about, bring on, cause, 그 다음 lead to, 그 다음에 result in, 그 다음에 give. 뭐뭐를 일으키다. 뭐뭐에게 일어나는 걸 주다 이런 말이야. give rise to 이렇게. 좀 이제 좀 약간 느낌 오죠? 이제 외울 것 같죠? 일으키다. 뭐뭐를 야기하다. 몸으로 가져오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야? 나쁜 신체적 상황. 그쵸? 신체적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다. 오! 콤마가 있네? 뭐야? 동격도 아니고 병렬 구조죠. 그쵸? muscle weakness 하니까 뭐야? 근육의 약함. 그쵸? 약한 근육. 근육이 약화될 수 있고. weight gain. 이건 뭐겠어? 체중 증가. 그쵸? 체중 증가. 그리고 우울증. 그쵸? depression. 우울증. depress가 이제 우울하게 만들다 이런 말이죠. 우울증을 야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inactivity가 아니라 activity. 그치? 활동을 해라.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add to가 있어. 자, add to라는 거는 add가 더하다잖아. 그렇지? 더하거든. 더하다. 근데 이게 자동사가 있어 가지고 add to 하면은 뭐뭐
슬 증가시키다. 어, 이거 차 타동사 아니에요? 근데 애드랑 투랑 합쳐서. 그러니까 뭐뭐에 더해진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뭐뭐를 증가시키다라는 말이 되고, 그다음에 add a to b 하면 보겠어. a를 b에 더하다, 부가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addition, in addition 뭐야? 게다가 이런 말이지. 그치? addition. 됐어요. 그러면 복수는 여기서 add to가 증가시키다. 자, 증가시킬 수가 있다. 늘릴 수가 있다. 무엇을? 우리가 아는 것을. 그치? 지금 widen이 뭐야? widen이 명사야, 형용사야, 부사야, 동사야? 명동형부 중에 뭐야? widen. 자, 생각나면 얘기하고, 아니더라도 날 째려보지 마세요. 뭐라고? 동사야? 동사인 것 같죠? 그쵸? 맞아. 왜? wide가 뭐야? 넓은이잖아. 근데 거기에 en을 붙인 건 마찬가지죠. 그쵸? en을 붙였다는 거는 그렇게 하게 만들다라는 거야. 이거 친구들, 이렇게 en 붙여가지고 뭐뭐 하게 만들다가 뭐가 있을까? 안 적을 건데, 그냥 머릿속으로 해보세요. long. 그치? 근데 long은 long에다 붙이지 않고 lengthen. 이렇게. 그래서 길게, 느리다 이런 뜻이고. strong은 긴, 저기 강한이죠? 명사형이 뭐야? strength. 그치? 그럼 en 붙여서 strengthen. 그치? 강화하다 이런 말이야. widen. 근데 앞에다 붙이는 것도 있어. 뭐가 있어? enable. 가능하게 만들다. 자, anyway. 자, widen 하니까 넓힌다. 무엇을? 우리의 vocabulary를. 자, 그럼 여기 widen은 뭐 하고 싶어? 2번 하고 싶지. 자, 1번이 뭐예요? yes. 그쵸? add죠. add. 자, 그럼 당연히 3번은 make겠지. 자, make 몇 종식이야? yes. 그러면 os가 뭐예요? strong이죠. 자, 우리의 성격을 어떻게? 강하게, 품성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책이. 어? and do many other things. 그럼 많은 다른 일들을 합니다. 자, then 무슨 뜻이야? that and that and. 그치? 응? 자, 이렇게 해서 꾸며줄 거야. 그럼 silver and gold가 cannot do, 뭐야? 할 수 없는 많은 다른 것들을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 책을 읽어라. 이런 느낌이지. 그치? 자, to communicate clearly with others. 자, 그럼 여기는 맨 처음에 to 나오면 내가 뭐라 그랬어? 명형부 중에서 뭐일 가능성? 명이나 부일 가능성. 형용사면 앞에 꾸며줘야 되는데 꾸며주려면 앞에 뭐가 명사가 있어야겠지. 이게 명사예요, 부사예요? 어, 명사기에는 오, 동사가 있어서 괜찮네 라고 생각하려고 그랬잖아. 이거 명사면은 이게 명사야. 그치? 그럼 이게 동사야. 근데 이게 맹점이 뭐야? 여기 콤마가 있는 것도 약간 수상한데. 그치? 근데 이 have가 데레렌 뭐예요? 동명사나 투정사가 주어일 때는 단수 취급을 하잖아. 그러면 해제가 되겠지. 굳이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여기서 콤마가 나온 의미도 그렇고 여기를 슬래시를 하면은 모든 게 아름답게 처리가 됩니다. 뭐 하고 싶어? 부목하고 싶지. 부목. 자, 다른 사람과 명확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have the courage. 뭐라고? 용기를 가져라. 이런 말이죠. 용기를 가져라. 자, to 뭐 하고 싶어? 괄호. 그렇죠? 명령문이라는 거. 이런 거 의외로 많이 나와. 그러니까 to 명사 쓰고 뭐뭐 하려면 뭐뭐 해라 라는 구문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혹되지 마. 별표 하나 해놔. 이렇게. to 명사. 이제 여러분이 조금씩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럼 뭐야? 첫 번째, 여기 end가 있어요. 나 물어볼 테야. 여기 2번이야. 1번이 뭐야? 야, 째려보지 마. 자, 1번. 그치? 빨리 얘기해. 아, 얘기했어. 그치? 나영아. 못 들어서 미안해. 다시 얘기해봐. 뭐라고 했어? To express의 1번이 뭐야? 아, 나 저 벌써 썼구나. 그치? 아, 그러니까. 맞아. 첫 번째는 질문을 할 용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표현해. 무엇을? What you really want. 어, 너가 정말 원하는 것. 그것을 express. 그치? 표현할 용기를 가져라.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615번으로 갈게요. 615번.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 Bring about. 시작. Bring about, cause, lead. 그쵸? Lead to, result in, give rise to. 이런 거를 한 번씩 적어보세요. 어디다 적어?
거기 공책이다. 공책에다 적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 아,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단어 노트 있잖아. 단어 노트를 한, 어느 정도가 좋을까? 뭐, 이런 정도도 좋고, 아니면 그냥 요 정도 되는 거. 그치? A5 정도 되는 걸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두툼한 것도 좋고, 얇은 것도 좋고, 적당한 것도 좋고. 자,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정리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급격하게 단어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다음 615. 자, 지금 계속 병렬 구조 하고 있어요. 자, 노트 테이킹 뭐야? 노트 필기. 이제 노트 필기는 뭐뭐에 의존한다. 뭐뭐에 따라 달려있다. 이런 말이죠. 어떤 사람의 능력. 어떤 능력이야? 노트 필기 잘하려면 이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이런 말이야. 어떤 사람 능력. 첫 번째 뭐 해야 돼? 컨텐츠가 뭐야? 내용이죠.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야.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에 의존한다. 그리고 홀드야? 홀스야? 홀드. 자,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디펜즈일 때는 홀스가 되는 거고. 그렇지. 만약에 언더스탠드랑 병렬이다.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홀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럼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 1번, 2번 손 들어 보세요. 1번. 1번, 2번. 하나, 둘, 셋. 손이 안 보이는데? 아까 그대로? 내용상을 보세요. 내용상. 자, 노트 테이킹을 만약에 디펜스랑 병렬일 때는 노트 테이킹은 가지고 있다. 그치? 그것을 담는다. 기억에. 노트 테이킹이 담는 거야, 기억에? 나한테도 걸려들었지. 자, 이게 뭐예요? 이해하는 능력과 이게 내용을 일단 이해해야 돼. 그다음 두 번째로 뭐 해야 돼? 그것을 기억에다가 저장해야 돼. 뭐 할 정도로까지? 쓸 때, 쓰기에 충분할 정도로 오래 기억에 저장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1번이죠. 1번이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해요. Understand야. 1번이야. 그러면 Understand니까 Hold가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Depend는 뭐뭐에 따라 달려있다. 뭐뭐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에요. 뭐뭐에 의존한다. 이런 말이니까. Write it down도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표시, 이렇게 들어가는 표시, 뭐라고 할까요? 동대부. 대명사를 가운데다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the singer is famous for. 자, 그 가수는, 유명하다. 뭐로 유명하죠? 그녀의 active participation. 뭐야? 자, 활동적인 참여. 그치? 뭐에 대한 참여예요? 인권 운동. 그쵸? 그 가수는. 인권 운동. 자, but. 세모죠? 자, 그럼 여기 뒤에 보니까 not for가 있네. for에다 동그라미 치고. 자, 뭐가, 이건 2번이야. 그치? 1번이 뭐죠? 자, and but were so. 2번입니다. 1번이 뭐예요? 앞에 뭐가 다 똑같아서 생각했어. The singer is famous. famous. 그쵸? for잖아, for. 여기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녀가 유명 여자인지 남자인지? 여자죠. 자, 여자는 그 싱어 여가수는 자, 이것 때문에 유명한 거지. 그녀의 음악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야. 알겠죠? 그런 느낌으로 자, 병렬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And but were. 그렇죠? And but were. 그다음에 so를 빼고 여기서는 이제 for를 넣었어. for가 무슨 뜻이지? 이는 뭐뭐이기 때문이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게요. Julia Sorrell이라고. If you're never scared and embarrassed or hurt죠. 자, 네가 절대로, 자, 이거 병렬이네. 뭐예요? 무서워하거나 embarrassed 하거나 그 다음에 hurt 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하나 뒤에 끄트머리 하나는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가루를 해주거나 해서 얘랑 이게 혹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거나 뭔지 알겠죠? 결합법칙처럼 저는 두렵거나 당황스럽거나 혹은 hurt 상처를 받거나 절대 그렇지 않는다면 it means that 3원칙이죠. 그치? 그것은 you never take any chances. 너는 어떠한 기회도 잡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게 뭐야?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좀 두렵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거지. 괜찮죠? 자, it doesn't matter 몇 통씩?
과묵해졌어. matter. matter. 1-1에 나오는데? 천의 문에? 1형식이지, 그치? 문장 1형식이잖아, 거기가. matter 하면 무슨 뜻이야? 중요하다, 동사. 그치? 중요하다, 비슷한 말 뭐야? count. 자, 그래서 우리 1형식에서 동사 6가지 했어요. 자, 또 기억 한번 해보자. 자, 1형식에 유의할 동사. 1형식 동사. 지금 방금 얘기한 중요하다, 뭐예요? matter, count. 또 알고 있는 거 뭐 있지? do. 한 잔으로 충분해요. 그치? 그 다음에 회의가 오래 지속되다. last. 있었고. pay. 결국엔 이득이 되다. 그쵸? 하나 생각 안 하네? 빨리. 봐야 돼? 어. 아, 왜 생각 안 나. 아래쪽에 있어. 뭐라고? I work, yes. 저 효과가 있다 혹은 작동하다. 그치. 이렇게 6가지 꼭 알아도 돼요. 자, 그러니까 it doesn't matter. 몇 형식, 1형식. 어, 그럼 뒤에 있는 애는 뭐예요? 이지. 그치? 진주어져, 진주어져. What age you are? 네가 몇 살인지. What you look like? 너의 외모가 어떤지. 너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땐 결합법칙으로 생각하면 돼. Where you come from? 너가 어디 출신인지. 그치? 응? 이제 좀 약간 또 괜찮지?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이거를 물어본 건 아닌데 그냥 이거 나온 김에 이게 다 간접 의문인가요? 네, 그쵸? 직접 의문으로 한번 바꿔볼까? 여기 자유의 자제로 돼야 돼. 자, 너는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인데 여기 보니까 what age는 그대로 써야지. 의문사 그대로 쓰고 비동사니까 얘를 앞으로 들 거여서 what age are you? 두 번째는 what? 얘 look이 뭐야? 일반 동사지. 비동사, 그 다음에 조동사는 바로 앞으로 가고, 그치? 의문사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do does did. 두더지 사용한다. 그러면 what do you look like? 괜찮죠? What do you look like? 자, 그럼 요거 뭐 많이 쓴 거야. 마지막 거 한번 연필로 적어보세요. Where you come from? 자, 직접, 간접 의문인데 직접 의문으로 바꿔보기. 그렇지. 자, 시작. Where do you come from?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직접 의문이죠. 자, 그럼 619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도 이제 하나 나왔는데, 자, when you are on the subway in Paris. 자, on the way 하면 어떤 길에 가는 도중이고, 여기는 subway, subway를 타고 있다는 말이죠. 파리에서 subway를 타고 있을 때, 자, 있을 때, you have to open the doors. 너는 문을 열어야 한다. 너 자신이 직접 모함으로써 by ing pushing a button. 자, 뭐 하고 싶어? 딱 보니까 답 나왔다. 자, 답이 to slide 1번, sliding 2번. 자, 손가락 해 주세요. 그래. 그렇죠. 그래 맞아요. 자, 첫 번째는 버튼을 밀거나. 그렇죠. 자, 그다음에 depressing a lever. 레버 하면은 이제 이게 이거죠. 레버라 그러는데 이거 뭐지? 원래는 레버가 지뢰 이거거든. 이게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이거. 그리고 그것을 누르거나 혹은 그다음 뭐예요? 그것들을 밀거나. 그렇지? 사실 버튼을 누르거나 레버를 누르거나. 근데 버튼을 누르고 혹은 아니면 레버를 누르고까지는 이해되는데 그다음에 뭐야? 엔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 우리나라 것도 거의 비슷한데. 서베이. 문 긴급 상황에서 문 여는 법. 그렇지.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미는 거가 한꺼번에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 셋 중에 하나를 얘기하라고 하는 건데 이게 5어로 다 연결되는 게 약간 내용상으로 약간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알겠죠? 병렬 구조니까 여기 ing 쓴다. 자, 그다음에 DNA. 자, DNA evidence. evidence가 뭐예요? 증거. 그렇지? DNA 증거는 has been used. 자, 이런 거 물어봅니다. 자, 이거는 시제와 태가 뭐죠? 띵띵띵.
현재 완료 수동. 그렇죠? 현안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현재 완료 진행이야 그러면 has been using이 되겠지. has been using. 자, DNA 증거는 사용해 왔다야, 사용되어 왔다야. 되어 왔다지. 알겠죠? In court 하면 법정이요. 법정에서 아니면 재판에서 both 났다. 뭐야? 상관 접사지? both 동그라미하고 and 세모하고. 그럼 뭐 너무나 명확해요. 얘는 딱 알려줬으니까 both니까 더 앞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야. 그치? 자, prosecute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또 알아야 되는 건데 이게 기소하다 이런 말이에요. 기소하다. 기소하다라는 건 이제 얘가 잘못했대요라고 이제 검찰이 법원에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기소하다. prosecute. 자, 그럼 prosecutor. OR 해주세요. OR. OR이 바로 검찰이야. 검찰. 검찰에서 그런 얘기를. 아, 검찰이 아니고 검사. 한 명이에요. prosecution 해야지. 검찰이에요. 더 prosecution. Anyway, 자, 기소하는 것. 누구를? 범죄자를 기소하기 위해서. 부목이죠? 그죠? be used to 부정사잖아. 뭐뭐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and to set the innocent free. set는 여기서 오형식. 자, 왜 오형식이냐? free가 오세요. 자, 그러니까 the 플러스 형용사면 뭐뭐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야? 무죄인 사람들이야. innocent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순수한과 무죄인. 그래서 무죄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풀어주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다. 이런 말이죠. 자, you can choose either. 자, 이것도 상관이죠. either A or B.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선택할 수 있다. 무엇을? 여기죠. choose 목적어는 to 형사예요. 뭐뭐 하는 것을 choose to, 뭐 select to, 뭐 이렇게 have a negative attitude towards. 자, 이거 똑같으니까 사실 뭐, 그렇죠. 뒤에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have a negative attitude. 그러니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어. 너의 삶에 대해서. 그렇죠? 대한. 그 다음에 뭐 할 수도 있어? happy. to be happy. 자, 이거 to be는 뭐예요? 2번. 1번. 그치? 그렇죠? 아니면은 대신에 아니면 행복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 괜찮겠죠? 자, love. does not consist in. 자, consist in 똑같은 말 적으세요. 어디 어디에 존재하다, 있다 이런 말. lie in. 아까 했죠? lie, 어디 어디에 존재하다. 자,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하는데? 서로를, 상대방을 응시하는데. 자, gaze at.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gaze at. 응시하는 거죠. 자, 거기, 날의 뭐예요? yes, 날의 법비. 오른쪽에 있었지? 그쵸? 자, in looking outward. 자, 외부를 쳐다보는 데 있다. 자, 어떻게? 함께. 어디 쪽을? 같은 방향을. 그치? 자, 이거 누구야? 이분 누구지? 여기 힌트가 있었는데 없었네. 그림을 그려줄게. 이 책을 읽으신 분은 이건 아는데. 나 잘 그린 것 같은데. 이 책의 첫 번째 페이지가 두 번째 페이지에 이게 있어. 오, 맞아. 스바라시. 자, 어린아이 누가 썼냐면 생텍쥐베리예요. 생 이거 봐. 생이 세인트고 엑쥐 베리 라고 해서 베리 베리인데 앙뚱 앙뚱드 생뜻이 베리.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이걸 얘기한 거야. 그치? 자, 다음 volunteers aren't paid. 자, 무슨 말이에요? 자원봉사 활동자들에게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다. 자, not because but because. 그치? 이것도 뭐야? 상관접사야. not because but because. 됐지? 그럼 그거들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무가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도 뭐기 때문에 귀중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지불을 받지 않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good friends not only but also. 됐지? 그러면 help지 당연히 1번엔 1번 2번이죠. help 몇 정식? 그쵸? 여기 to 쓸 수 있나요? 아니면 ing 쓸 수 있나요? to 그치? 자, get through 하니까 무엇을? 뭐 통과하다, get through, 이겨내다라고 하는 게 더 좋겠다, 이겨내다. 저 go through가 뭐 통과하다, 지나가다, 뭐 겪다 이런 말이고, 그치. 네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것을 도와줄 뿐 아니라, 자 네가 머물러 어떻게 어떤 상태로 너의 목표에 저 집중한 상태로 계속 있게 도와준다. 누가? 좋은 친구가. 알겠죠? 자, 오케이, 이렇게 돼가지고 됐어요. 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해가지고 오고 다음번에 이것도 넘어갈게. 13-1까지 할게. 다음번에.
알았지? 근데 요거는 다 했던 거 약간 복습의 느낌이 더 들 거야. 왜냐면 2-2에서 한 게 뭐예요? 주어의 명사절. 알았지? 잠깐 쉬었다가 다른 거 할게요.